좀 심하고요. 코가 항상 콱 막혀가지고요. 수술도 한번 했어요. 코가 펴서 그렇다 해가지고 폈는데도 계속 막히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좀 고관절, 인공관절 수술했는데, 예, 항상 이 오른쪽 쪽, 이쪽 부분이 항상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. 수술은 한쪽만 하신 거죠? 양쪽 다 했어요. 양쪽 다 했어요. 네. 여기 오시기 전에 불편했던 증상 중에서 현재 선생님이 확실히 느낌이 오는 게 뭐가 좋아졌어요? 코가 지금 뚫렸고요. 예. 지금 고관절 부위가 조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. 예. 코 막힌 게 오래되셨다고 했잖아. 예. 지금 오늘 3일 만에 오셨는데, 만 3일? 예. 3일 동안 이렇게 뚫려보신 적 전에도 있었어요? 맞죠? 예. 오늘은 치료받기 전보다 좋아졌다 느끼시는 건 뭐가 있어요? 골반 쪽하고. 네. 골반 쪽 아프던 게 안 아프고. 네. 코는 뭐 저번에 하고 지금까지 뚫려 있고. 네. 이 콧구멍 뚫린 게 몇 년 만이신데? 40년 만이죠. 40년 만에 뚫린 거예요.